지난해 12월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차량에 급발진 의심사고가 나면서 같이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인 할머니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이게 안 돼! 도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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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족 측은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분석이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며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는 물론 예기치 못한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 아니어서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부족하다고 결론냈습니다.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했습니다. 이것이 급발진 의심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과수 분석 결과를 부족한 증거다 이렇게 하면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첫 번째 사례인 것 같거든요. 재조사와 진행 중인 민사재판의 감정도 국과수 분석과 상반되는 정황이 나왔습니다. 국과수는 운전자가 추돌 직전 변속 레버를 중립에서 주행 모드로 변경한 뒤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추정했지만 유족 측의 의뢰로 음향을 분석한 감정인은 변속 레버 조작과 관련한 음향 데이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제 남은 건 민사사건 재판부가 의뢰한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 최종 감정 결과인데 경찰의 불송치와 새로운 음향 분석 결과 등이 민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,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.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,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.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.